허리를 비전문가가 건드리는 것은 튀어나온 디스크를 자극해서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볼수록 건강해지는 닥터 이걸 의학TV 물리치료사 글로리쌤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동물입니다. 걷거나 움직여서 몸을 이동시키거나 물건을 잡거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때 몸의 중심인 허리나 골반이 아파서 잘 못 걷거나 이동에 제한이 생기면 매우 불편하겠죠? 특히 허리는 앉거나 설 때, 걷거나 뛸 때, 씻을 때, 심지어는 잘 때마저 항상 쓸 수밖에 없기에 더욱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허리 통증 있을 때 효과를 빠르게 볼 수 있는 마사지 및 스트레칭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사지 방법입니다. 준비물로 마사지볼, 땅콩볼을 준비하시고요. 첫 번째, 땅콩볼이나 마사지볼을 배꼽 아래 부분에 놓고 엎드립니다. 그대로 지그시 쭉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쪽이 같이 눌리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한쪽씩 해주셔도 됩니다. 아픈 부분을 찾아서 눌러주시면 되고요. 지그시 누른다는 느낌으로 위치를 바꿔가면서 눌러줍니다. 이때 사이즈가 테니스공 사이즈인 마사지볼이나 배가 나오시거나 뱃살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마사지볼이 파묻히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사이즈의 땅콩볼이나 마사지볼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엉덩이뼈 바로 뒤쪽에 마사지볼을 놓고 그대로 기울입니다. 역시 아픈 부분을 찾아주시고요. 버틸 수 있으시면 비비시고 아니면 지그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를 바꿔가면서 아픈 부분을 찾아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매우 아플 수 있으므로 천천히 시작하시고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마사지 방법입니다. 스트레칭은 매우 다양해서 크게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허벅지 뒷근육 햄스트링 스트레칭으로 의자나 테이블에 다리를 올리시고 허리를 빳빳하게 세우신 후 양손을 포개셔서 그대로 무릎으로 쭉 상체를 구부려 줍니다. 이때 발목을 더 세워주셔서 같이 잡아당겨 주시면 조금 더 효과적인 스트레칭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천히 10초 정도 버텨주시고 올라오실 때는 천천히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위치를 조금씩 바꿔주시면서 땡기는 부분을 찾아서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앞쪽 방향으로 상체를 그대로 한번 숙여보시겠어요? 네. 늘어나는 부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스트레칭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그대로 올라오시고. 두 번째, 한쪽 다리를 앞으로 뻗으시고 손은 깍지, 뻗은 다리 방향으로 몸통을 돌리시고 네, 그대로 옆으로 구부립니다. 허리를 돌려서 하는 동작이기에 무리되지 않게 중심 잘 잡으시고 10초 정도 늘려주세요. 올라오는 것까지 한 동작이므로 천천히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마사지나 스트레칭은 직접적으로 허리보다는 골반이나 하체를 건드려서 허리가 편해지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허리 통증이 많이 있을 땐 허리를 비전문가가 건드리는 것은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혹시 튀어나온 디스크를 자극해서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허리가 많이 불편하시다면 꼭 전문 치료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허리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치료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꼭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완벽히 숙지하신 후 따라하시고 건강한 허리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볼수록 건강해지는 닥터 이걸 의학TV. 오늘도 글로리의 물리치료가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